부자명상 ASMR 16번째 시작하겠습니다.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라. 몸을 느슨하게 하고 자신의 소망을 이미지화 시킨 후 잠재의식에 인도하면 반드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잘 인도되었는지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은 소망을 이룬 상황의 이미지를 마음에 그리고 있을 때의 긴장감이랄까요? 뭔가 오싹하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. 그 느낌은 겨우 몇초 동안인 경우도 있고, 더 길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면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은 당신의 이미지를 잠재의식이 받아들였다는 신호이니까요. 잠재의식은 한번 받아들이면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으므로 그 다음은 믿고 안심하면 됩니다. 제가 아는 학생 중에 독일 유학을 꿈꾸는 남자가 있습니다. 그는 독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독일의 대표적인 강인 라인강에 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강인 라인강변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도록 지도했습니다. 그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이 라인 강변에 서 있는 광경을 머리에 그렸습니다. 그때 돌연 추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. 그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도 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해 가을에 갑자기 유학 이야기가 진전되어 그 사람은 10월 말에 독일로 떠났습니다. 그리고 뒤셀돌프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주재하는 한 남자가 어떤 사람을 마중하러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안 왔다며 그를 차에 태워 주었습니다. 그리고 도중에서 차를 세우고는 라인강을 구경하자고 하더랍니다. 그때는 10월 말이고 이미 강바람이 차가울 때였습니다.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아 추워 하고 말했습니다. 그 일은 그가 3개월 전 고국에서 이미 경험한 일임을 깨닫고 몹시 놀랐던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. 5분 명상.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여 긴장감을 느끼면 잠재의식에 완전히 인도된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